내가 내 포스가 양아치 같대. 에이컴. 양아치 같네. 맞아. 오히려 네가 더 양아치 같아. 니는 너무 순수하게 생겼다 이거. 순수한 거지 순수. 하게 생긴 거지. 순수한 거지. 순수하게 생긴 거지. 순수한 건 아니지. 나는 이렇게 생겼어도 순수하다 이거. 난 비교적이라고 하자. 공대 공대 대생대생 공대생 가족 안녕. 아 정말 성의 없게 한다. 아니요 아니 좀 말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 예고해드린 대로 Q&A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에 사시나요? 네네 네. 공대생 아버지 학원이세요? 네. 집이 학원인가요? 아니요. 저기를 받으시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준이장수학생 하루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혹시 농사 같은 거 지으세요? 일하고 막 그렇게 무시하는데 막 나가시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저희 별장에서 짓습니다. 아 별장에서 집에 저기 가게 하잖아. 커다란 건물 빌딩 가지고 있고 막대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아 막대한 땅은 아니고요 쌤. 촌에서는 그게 그렇지만 서울 사람들 보기에는 크다. 만평 이런 거는 그래 막 공대생 아빠 어릴 때 몇 등 하셨나요? 이거 왜 내 인데 물어봐요. 저 어릴 때 전교 1등 했습니다. 맞아. 믿을 수 있나? 말해줬잖아요. 그래. 장수형 진짜로 공부 좋아해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등학생 중에? 공부 좋아해요. 아 더럽게 싫어요. 영상에 나오는 분 키! 키! 키 저 180입니다. 오. 174. 오 심판. 164. 오 괜찮은데. 장수 오빠 준이 오빠 여자친구 있어요? 저희는 초중고 다 남녀공학 나와서 여자친구가 많아요. 많아? 오 좋겠다. 저도 많아요. 많아? 좋아요. 이 동네 다 남녀공학이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공대생도 옛날에 뭐 여자친구 뭐 한 50명씩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준이님 노래 완전 잘 불러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국 합시다. 한국 불러보시죠. 아, 네. 봄이 오면 그거 한번 더 해봐. 봄이 봄이 공대 공대 어 멋진데. 토시는 재작년 일진의 상징이라는데. 맞아 일진? 아 아니에요 저는 팔에 아토피 때문에 준이 일진 맞습니다. 전교 몇 등이에요? 시험 잘 치면 반에서 1, 2등. 오 못 치면? 못 치면 떨어지겠죠. 몇 등? 진짜 잘 치면 한 4, 5등하고 못 치면 쭉쭉 내려가는 거. 잘 칠 땐 반에서 1등, 잘 칠 땐 반에서 3등, 못 칠 때는 몰라. 몰라. 그런 걸 물어보는. 따로 채널 만들 생각 있어요? 네. 저희는 입시 끝나면 네 채널을 만들 겁니다. 마음 같았으면 지금부터 하고 싶은데 그거 대학 넣고 원서 넣고 붙으면 그때부터 하려고. 네. 좀 화면에 익숙해졌어요? 네. 오 좋은데. 이건 유튜브 학원이다. 유튜브 학원 수학 학원이야 이거. 세상에 없는 유튜브 학원이다. 수학도 잘 가르쳐주셔요. 오 맞아.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둘이 친구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친구가? 아 유치원이지. 유치원 때 나 삼성이야. 삼성이야? 아니 말고 공부방에서 만났다 이거. 뭐 승과 가고 싶어요? 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아, 아직 고민. 네. 성적 때문에? 아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럼 다 성적이 마찬가지인데. 아니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 좋네 좋네. 준이는? 저는 체육교육학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 운동 잘하나? 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좋아하고 기초체력 튼튼. 아버지 같은 학원 선생님 있으면 좋겠다. 네 좋습니다. 이유? 뭐 사줘서 그렇지. 공부도 네 좋습니다. 좋답니다. 좋아요. 준이는 왜 빙수가 적었어요? 녹았어요. 아 올 때? 확실해요. 녹은 게 확실합니다. 적게 준 거 아니다? 아니에요 녹은 게 확실해요. 내가 적게 준 거 같아. 적게 준 거 같아. 학원에 왜 두 명만 나와요? 나머지는 저희보다 못생겼어요. 그냥 너무 나쁘다. 저희가 제일 말을 잘합니다. 이렇게 착하죠. 야 이러면 내가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 양아치랑 놓고 이러고 넘어가야지. 학원에 애들이 두 명밖에 없어요. 학원 망했어요. 애들 많아요. 학원 다니면서 성적 올랐어요? 전 많이 올랐어요. 오. 네 저도 올랐습니다. 오 착하네. 오, 네 저도 올랐어요. 오 다시 해라. 내가 성적 올랐어요 라고 하면 네 올랐어요를 해라. 잘해라. 다시 간다. 공대생 가족 채널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알아봐요? 전 알아봐요. 알아보나? 네 어떻게 알아보대? 어? 하고 도망가요. 어? 하고 도망가요. 장수는? 저도 조금 알아봅니다. 어떻게 알아보대? 고깃집 갔는데 알바생이
알바생이 알아보래? 네. 거기 좀 많이 주더나? 아니요, 알바생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네, 그냥 알아봤어요. 혹시 유튜브 이래가지고. 공대생 아버지랑 장수 오빠랑 준이 오빠는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라? 선생님이랑 제자 사이. 무슨 사이가 제자 사이? 선생님이랑 제자 사이. 친척이냐 물어보던데 친척 아니에요? 여기 애들 학원에 그냥 학생이에요, 학생. 난 선생. 두 분 인스타 아이디, 페북 채널 있어요? 전 페북 있는데. 페북. 저 인스타랑 페북 다 있어요. 저는 페북 있습니다. 그러면 진추 받아줘요? 전 다 받아줍니다. 저 엄청 많이 왔는데 저 다 받아줬어요. 전 더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 페북하고 인스타하고 다 있대요. 많이 연락하세요. 네. 어떻게 찾아 그런데? 몰라요.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이준이 해가 찾나? 네. 제 이름 쳐가지고 거주지역. 저도 그냥. 박장수. 아 그러면 이준이 양산시. 네. 박장수 양산시 보광고등학교. 아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여자 좋아해요? 착한 사람. 착해요 일단. 내하고 다르네. 난 고등학교 때 이쁘고 돈 많은 여자였는데. 와 속물. 사실 속물. 선생님이 카메라 꺼진 모습은 어때요?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대답 잘해라 그래. 대답 잘해. 똑같아. 꺼졌다고 사람 다를 수 있나? 준이 형 심판이랑 사귀어요. 재밌네요. 통과. 이 동네는 다 여자친구 남자친구라서 친하게 지내요. 공대생 아빠한테 혼난 적 있어요? 네. 언제? 늦게 와가지고. 언제? 저는 혼난 적 없어요. 뭐? 숙제 안 해가지고 다 손바닥 맞아. 숙제 안 해오면. 숙제 안 하고. 공대생 아빠 학원 언제부터 했어요? 저 학원 한 지 한 25년 됐습니다. 부산의 구서동, 해운대, 학장 이런 데서 학원하고 지금 양산에서 하고 있어요. 학원에서 빙수도 주시니 어제 뭐 먹었어? 어제 뭘 먹었어요? 어제 버블티 먹었어. 그래 버블티 먹었어. 와. 어제 버블티 먹었네. 그래. 오늘 뭐 먹는데? 오늘 마우스터치. 마우스터치. 맞네 우리. 맨날 먹네. 와. 맨날 사달라는데 맨날 사달라. 수강하세요. 좋은 학원입니다. 짱입니다. 준이님 뭘 먹길래 그렇게 잘생긴 건가요? 이슬 먹었어. 이슬 먹나? 아침 이슬, 술 이슬. 준이님 연예인이세요? 옛날에 뭐 나왔다고? 뿡뿡이라. 뿡뿡이 나왔대요. 뿡뿡이. 모델. 뿡뿡이하고 어린이 모델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대.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연예 기획사에서 애한테 연락 왔어요. 그 기획사예요? 엔터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오래 했는데 공대생이 안 된다고 중간에 카트 쳤어. 내년에 대학 가야 되는데 바람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면 대학도 못 가고 그런데 대학 가서 하라고 내가. 맞지? 네. 아깝네. 아깝다. 연습생 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스 48에 나갈 수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사투리 고칠 건가요? 아 근데 고치지 말라고 하던데. 고치지 말라고. 맞아 맞아. 고치지 말라고 하던데. 사투리 써주세요. 사투리가 좋대요. 사투리가 좋대. 사투리 한번 해주자. 사투리 뭐 하고 있는 말이 사투리고 뭐 이게 사투리야. 새로운 사투리가 있어. 사투리래. 그러지 말고 서울말 해봐야겠네. 장수영 서울말로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라고 해주세요. 해봐봐. 서울말로요? 선생님 짜장면 선생님, 사주세요. 선생님 앞에 봐봐. 시작.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아이가 해봐봐.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아 저 한번 다시 할래요.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이거 서울말이라고 한 거다. 서울말 같아. 서울말은 끝이 올라가야지. 사주세요. 대박. 더 올려봐. 사주세요. 사주세요. 좀 더. 다시. 새부터 올려야 돼요? 요부터 올려야 돼요? 난 모르겠다. 난 서울말 많이 내려서. 사주세요. 다시 시작. 사주세요. 전부 다 해봐. 선생님부터 시작. 선생님 짜장면 사주세요. 우리는 안 돼. 부산 사람은 서울만 보내. 서울 가야 돼. 준이 오빠 뱀텐데 왜 그렇게 시크해요? 눈빛이. 준이님, 장수님 둘이 이성적으로 두 분이. 저는 내 신사입니다. 내 순간이 두근거리면. 아이고. 저 아니 이 질문. 질문 의도가 뭐야? 너도. 둘이서? 그래 누구 둘이서? 이걸 왜 물어봐? 아 두근거려라. 장수형 고래 잡았어요. 고래 잡았나? 저 네? 잡았나? 그냥 모른다 캐. 노코멘트. 노코멘트. 요새는 국제법상 포경 금지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 헐? 맞아. 역시 쌤 똑똑하다. 준이님 저랑 사귈래요? 그 닉네임이 응 아니야인데 저도 응 아니야예요. 사귈래? 응 아니야님. 아 이거 들어갔을라나? 한 10분만 있다 통화할까요? 지금 촬영 중이라가지고.
예예. 유튜브 촬영 중이라 가지고. KBS 사람다. 예. 예전 예. 출연시켜 주십시오. 박장수입니다. 박장수. 아, 아깝고. 학교 어디에요? 보광고등학교입니다. 보광고등학교 성주 나온 신흥 명문고 보광고등학교. 학생들 앞에 빵구막 끼나요? 이런 걸 왜 궁금해하죠? 낍니다.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쌤이었었어요. 이런 유명하신 유튜버님이랑 수업하는 느낌이 어때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모르고 학원을 다녔어요. 선생님이 유튜버인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승주 형 아빠인지도 몰랐어요. 학원에서 공부 안 하면 엄마가 뭐라 안 해요? 저희도 공부할 거 다 하고 쉬는 시간에 찍는 거라서 별로 뭐라 안 하시네요. 엄마 뭐라 안 해요? 네. 엄마 저번에 길거리에서 내가 만나가지고 옥수수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 엄마 보고 2만 원 주세요. 우리 볼링 치러 갈 건데 아 내가 카드밖에 없어가지고. 맞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빙수나라면 피자 등을 사주는 게 아깝나요? 아까워요. 네? 왜요? 무지 아까워요. 네? 내 돈 나가는 데가 많이 아깝나? 아까워요. 너무하다. 뭘 너무해? 너무해. 너무하다. 너무해. 네 무해라. 난 배추할란다. 썰렁. 가뿐싸. 다음에 두리안 먹기 대결해주세요. 두리안 맛은 괜찮은데 먹고 난 그 후에 입에서 나는 냄새가 두리안? 그거는 두리안 먹었잖아. 전 안 먹어봤습니다. 그럼 다음 대결 한번 해보자. 두리안 오른쪽 근처랑 결혼해. 이쪽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오른쪽이잖아. 아, 화면에서 오른쪽이잖아. 뭐 이쪽이라 나네. 니다 온지? 네 싫어요. 촌놈이에요?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미안해요. 뭐 그게 미안한 거가 우리 촌놈 아니에요. 우리 동네에 편의점도 있어요. 왜 그러는데? 마음스터치도 있다. 그래. 우리 무시한 투썸도 있다. 나 투썸도 있다. 그래. 또 뭐 있노? 엔젤리너스. 그래. 촌 아니에요. 통도 환타지아도 있는데. 놀이공원 있다. 놀이공원. 평소에 수업할 때 진지하게 해요? 네. 진지하게 하나? 수업할 때만은 진지합니다. 수업할 때가 맞아가면서 하지. 공부할 때는 맞아가면서 해야 돼. 그게 최고라. 진지하게 합니다. 다 풀어왔나? 수준해놔봐. 일로와. 이씨. 너 그렇게 해. 둘 다 공대생 아버지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무서운 게 뭐 있냐? 맞지? 맞아. 쌤 참 크게 살아가지고. 그래.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부 잘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걸 알려드릴 처지가 안 됩니다. 알려줄 그게 없어가지고. 공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 뭐 비법이 어딨어.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데. 맞아. 공부는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해요. 12시까지. 열심히 해요. 12시까지. 어떨 때는 1시, 2시까지. 두 학생 모두 국어 잘하세요? 국어 잘해? 국어요? 어. 아, 그 학교 국어. 어, 학교 국어. 아, 국어 필요 있습니까? 그냥 말만 할 줄 알았는데. 뭐. 성적은 어느 정도? 인천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서울말 가르쳐 준대요. 국어도 가르쳐 주고. 우리 동주국께 광고 좀 해야 되겠다. 인천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 서리태 국어 선생님을 찾아주세요. 서리태 국어 선생님. 준희님, 은소라 사랑해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 왜 했냐면 이거를 5번 썼대, 6번 썼대, 7번 썼대. 맞아, 이거는 평생의 소리인데 해줘야 된다. 자, 준희님 은소라 사랑해. 쌤, 다음 주엔 뭘로 찍을까요?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걸로 댓글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없다. 아, 네.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잠수하고 준희가 내 이길 수 있는 거 밑에 댓글에 좀 적어주세요. 그럼 그걸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애들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니까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사랑해. 바이.